작전 중 사망한 지휘관을 대신해 올려보는 것이 초짜 지휘관이라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고. 뭐라고요? 아니, 아무것도 아니야. 어쨌든 현 시간부로 당신은 본 스쿼드의 지휘관이 됩니다. 진행 중인 작전을 인계해야 합니다만 문제 없으십니까? 작전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. 46시간 전 현 구역을 수색하던 니케 1개 스쿼드가 통신 두절되었습니다. 아무런 통신 내역도 남아있지 않아 수색이 필요하다 판단. 우리가 투입되었습니다만 지휘관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아, 문제는 그 지휘관이 작전 구역의 좌표를 알고 있다는 거지. 혹시 지휘관님 좌표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있어? 그렇지? 그럴 줄 알았어.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럴 줄 알았어. 어? 작전 투입 전에 입력받았어요. 제가 앞장서겠어요. 따라오시죠. 오케이. 그리고 당신 라피라고 했나요? 지휘관을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초짜니 뭐니 사람 가리지 마세요. 이분들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고 인류를 위해 싸우시는 분들이니까요. 그러니 한 번만 더 그런 발언을 한다면 저도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. 뭐야 이거? 벌써부터 갈등 시작이야? 그래, 내가 실언했어. 사과하지. 사과는 제가 아니라 지휘관한테 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세상에, 화를 안 내잖아? 이번 지휘관님은 좀 이상하네. 시작할게요. 이대로는 안 돼. 기회관을 지켜야 해. 반드시. 가볼까? 리로드. 한바탕 놀아보자고. 화력 집중. 완료.